어떻게 보면 꼬여있대, 지금 일 자체가. 그리고, 뭔가, 엄마 스스로도 처음에 판단을 좀 잘못하셨어. 왜? 그냥 나와 함께 한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그때는 뭐든지 다 합쳐서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익도 보이고 손해도 보이고 내가 피해 볼 것도 있고 또 내가 얻어가는 것들이 자꾸 이렇게 이렇게 분류가 되다 보니까 엄마가 이제는 좀 뭔가 정리를 해야 될 때다. 이제 뭔가 정리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 네. 근데 그냥 정리가 단순한 정리면 상관이 없는데요. 일에 지장이 있어. 그 정리를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내가 이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와요. 지금 엄마 무슨 일 하세요? 지금 쉬고 있어요. 쉬고 있으셔? 그러면은 그걸 손을 뗀 상태예요. 네. 그렇지. 이거를 정리를 명확하게 하다 정리를 지금 다 보면 하고 있는 상태예요. 엄마가 이 일을 못한대. 그러니까 유지를 절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다. 내가 엄마한테는 뭐가 지금 제일 현명한 선택이냐? 이거에 봤을 때는 실상 그냥 유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쁘진 않았었는데 그러면 내가 인간한테 얽매여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지금 정리 중이라고 하신 거에 있어서는 선택을 잘 하신 거고, 이게 정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궁금하신 거야? 그렇죠. 지금 아직 어느 쪽으로, 돈이 몰려 있어서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으니 근데 정리하고 싶어도 이제 그게 몰려 웃긴 게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 돈을 활용을 하고 싶은 쪽도 있어. 상대방은. 그냥 최대한으로. 왜? 본인이 그거를 유지할 순 없거든. 어디에서 땡겨올 수도 없고. 근데 이거를 정리하자고 그분도 이 일을 놓찬이 좀 아까운 면도 있거든요. 그분은 지금 하고 계셔? 아니, 둘다손뗀 거예요? 다 하고 있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엄마 거를 돈을 빼주려고 하면 그 사람이 그걸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어떻게든 이거를 지금 돈을 안 주고 이 관계, 인간관계 유지를 해서 이거를 유지를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뜻이에요, 상대방이. 근데 엄마는 이제 인간관계는 뭐든 나는 일단 돈부터 정리를 하고 싶고 정안 되면 사람도 밀어낼 수 있고 약간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는 내살길 내가 찾아야겠다는 뜻이야. 근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다는 거. 말을 뭐라고 해요? 그냥 말로 계속 안심시키지. 근데 안 해주잖아. 그게 얼마 정도 돼요? 3억. 3억? 너무 세다. 3억이 돈이 없어. 저쪽에서. 융통할 수 있는 건덕지도 없는데? 지금 그땅 설정해놨어, 근데, 양평 땅을. 내가. 근데 그 양평 땅을 설정을 해놔도 그 땅을 처리가 안 되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처리가 돼야 내놨대, 그거? 되니까. 근데 안 팔린다 그러지, 계속. 그게? 아니, 이제 다 돼가고, 다 돼가고 이게 있다. 지금 2년 정도, 지금 2년 정도 됐어요. 그렇게 된 지. 2년 정도 돼갖고 온 거야, 지금. 나는 엄마 그렇게 생각해요. 올해는 이 분이 그 매매할 수 있는 운이 솔직히 적다라고 얘기가 나와. 그래서 빨라야 내년. 그래서 어떻게든 본인이 그 돈을 이쪽으로 솔직히 아까워 그땅 내놓는 것도 이분은요. 그러니까 엄마 돈을 어떻게든 이렇게 끌어안고 싶은데 그게 엄마가 너무 완강하니까 그냥 일단 이렇게 제스처는 취해 놓은 건 사실인데 뭔가 자꾸 구려. 이분 마음을 타보면 어떻게든 유지만 하고 싶은 그 욕심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땅을 내놨다라고 하면 그 땅의 온기를 봐서도 이게 해결이 되려면 내년 1월, 2월은 최소 넘겨셔야 돼. 뭘 믿고 3억을 거기다 투자를 하신 거야? 그때는 끝까지 함께 할줄 알았지? 계속 조금씩 가다가 3억이 된 거야. 2억 8,500. 정확하게. 그 은행에 넣어놨어도 이자는 붙었겠네. 그러니까 그 돈이 다 들어갔다가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요, 이분이 진짜 말을 너무 화려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엄마가 거기에 혹한 것도 있지. 말 잘해. 그쵸. 근데 솔직히 말하면 말만 뻔드르르 하시게 하는 분이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 엄마가 이거를 2년 전에 자리 전부로 오지 그랬어. 그랬으면은 엄마 돈 넣지 마. 혹은 몇 천만 넣고 말아버려.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엄마 그냥 너무 이 사람 말에 혹했던 거고, 그때는 엄마도 그 말이 귀에 쏙쏙 박혔어. 어쩔 수 없이. 쏙쏙 박혔지. 그냥 박혀서, 아, 이것밖에 없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진짜 그냥 믿음하에 다 넣는 건데, 이제 와서 보니까 내가 당한 것 같기도 하고, 이용당한 것 같기도 하고, 자꾸 이렇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근데 어쩔 수 없다. 기다려야 되는데, 돈을 못 받진 않으시되, 그냥 이 사람이 그런 심리 상태로 있다라는 거예요. 최대한 엄마 돈을 이용해서 내가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싶은 거. 자기가 손에 덜 보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땅을 사고 싶다고 작자가 나타나도, 이 엄마 딴에는 나타나면은 조금이라도 깎아줘서라도 빨리 처분하고 내 돈 내놔야지잖아. 저분은요, 한 푼이라도 1, 2천이라도 더 얹어서 받고 싶은 마음에, 아, 안 되면 말아버려요. 더 부르는 사람 데리고 오세요. 약간 이렇게 미루식인 것 같아요. 미루는 것 같아,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 세월이 더 길어진 것도 사실이고, 아까 처음에 공수대로 어떻게든 엄마 돈을 계속 내가 끌어안고 이용을 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노력을 하시는 것도 사실이야. 근데 이제는 엄마가 독을 품은 것도 사실이고. 아, 독 품었지. 이제는 못 기다리겠어. 나도 이 돈 없으면 이제 안 되고, 애들이랑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난 이제 집 이사할 돈인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기다린 세월만큼 내가 피해본 게 있지 않냐 라고 하면서 압박을 점점 하시는 것도 있는데, 압박을 좀 더 하셔야겠다. 이거를 아직 본인 그 머리 상태에서는 이거를 안 박혀 있어, 이게. 그 연락은 자주 주고 받고 하세요. 저 연락은 자주. 그렇게. 연락은 돼요. 연락은 되시고. 참 이분도 얹어 먹기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본인 노력하에 본인 그 재량하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게 아니라 항상 남들한테 얹혀서 뭔가 남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사시는 분이고, 사실상 그게 말빨로 그동안 유지가 많이 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대신에 엄마만큼은 조금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위험하게 느끼긴, 그렇게 생각하긴 해요. 이 여자 잘못 건드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건 느껴져. 그치만 엄마 아픈 곳, 외로운 곳 긁어가면서 이분이 이용해먹는 건 사실이고. 그러니까 더 이상 당하지 않으시는 게 맞고요. 10년 됐어요, 10년. 조금은 엄마가 더 압박을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조금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땅에 대해서도 엄마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설정을 해놨거든요. 설정만 해놓은 게 아니라 명의자가 판매를 해야지 맞는 거잖아. 작자가 이제 나타나긴 할 거예요, 진짜. 근데 그거를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으시니까 문제야. 그냥 적정한 금액에 팔고 정리할 거 하고 엄마 돈 줄 거 주고 하면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이익을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사실상 3억이라는 돈이 자기 돈이 아니잖아. 그렇잖아. 은행에 빌려도 이자가 얼마야.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신다는 거야, 이분은. 그게 문제야. 근데 엄마도 이제 내년쯤은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미루면 안 되는 돈이잖아. 올해는 어떻게 해서라도 지나가도, 엄마도 내년 5, 6월 달쯤 되면 엄마 스스로한테도 이동수가 굉장히 크게 들어와요. 내년에. 그럼 그때 엄마가 더 조급하실 거야. 이동수가 어떻게 해? 엄마가 있는 자리에서 조금 이동을 하시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뭐 말했듯이 이사를 계획을 하시고 있다든가, 터를 뭐 내가 옮긴다든가, 혹은 다른 일을 한다든가 라고 했을 때 이동수 굉장히 크게 들어오는 달이 내년 5, 6월 달이에요. 내년까지 어떻게 기다려.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는
엄마도 되게 판단이 빠르신 분이거든? 나름 촉도 있고요. 판단도 빠르고 남들한테는 그거를 굉장히 발휘를 잘하는데 왜 내 일만큼은 엄마가 그 판단이 조금 느리고 조금 소홀하고 그리고 엄마가 정에 약하고 그래. 그쵸. 그래서 그게 조금은 안타깝다. 이제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 돈을 받았을 때는 이제는 진짜 엄마 나만 생각해요. 그래야 돼. 나한테 엄마가 너무 베풀고 살았어. 내 이득 안 취하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 그게. 그러니까 나쁘게 산 사람은 아니거든 엄마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 그리고 남자 관계에 있던 이분을 떠나서도 이성 관계에 있을 때는 엄마가 되게 약해져. 이성 관계만큼은. 희한하게 다른 데는 되게 엄마가 철저하고 똑똑하시고 막 한데 이성 관계에서 굉장히 마음이 흔들리고 약해지는데 이제는 엄마가 앞자리 수가 바뀌셨잖아요. 62세 전까지의 그 고비가 또 오실 거야. 이성 문제로. 근데 62세부터는 엄마 스스로도 딱 단단히 먹으셔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엄마가 진짜 재산이 그나마도 엄마가 쌓아온 재산이 남자 때문에 탕진할 일이 있대. 그러니까 이 사람 케어하다가 그러니까 그거를 조심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엄마가 이제는 이성만큼은 정말 엄마 마음 스스로도 다독이셔야 돼. 그렇게 보여져요. 이 문제 때문에 사람한테 막 한 2년 동안 막 시달려가지고 지금 번아웃이 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가지고 우울증 오고 근데 지금은 좀 나아서 온 거예요. 당연하죠. 불안하고 이 돈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렇지. 저 사람이 갑자기 연락 끊고 도망가면 어떡하지 부터 시작했고 얼마나 사람이 피말아요. 차라리 3탄이면 그래 내가 사람 잘못 만나서 당했다라고 생각하는데 4억이면 말이 다르죠. 지금 미치겠어. 근데 이 사람도 참 여기 마음속은 콩알이 요만해. 진짜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법적으로 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기본적인 것만 걸어놓은 거잖아. 법적인 거 이런 거는 엄마가 솔직히 디테일이 알아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렇게 믿었지 사람을 완전히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사셨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항상 그런 것도 있었어. 근데 그래서 엄마를 더 다루려고 했던 거야. 계속 말로. 근데 이제 거기 속지 마시라는 뜻이야. 그렇게 보시면 돼요. 또 궁금하신 거. 근데 엄마가 사실상 지금 문제 놓고 보면 돈 문제 빼고는 엄마가 그냥 그럭저럭 다 사셔. 케어하시고 사시고 뭔가가 지금 잘못됐다 뭐 이거 아니다라고 할 만한 문제는 돈 문제 말고는 없어. 없어. 그래서 지금 더 이상의 이상의 공수가 안 나오는 거야. 돈 문제에는 뭐 다른 애정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 애정 것도 그런 것도 없고 뭐 엄마가 다른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야 사실상. 그 돈이 이제 딱 걸려 있으니까 뭐 맞아요. 받으면 이제 정리가 되지. 그러니까 다행히 그래도 이 사람이 진짜 못해 처먹은 사람은 아니라서 그게 다행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이익을 추구하려고 왜 이자 없이 돈을 쓰는 거야 자기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딴 데 은행에 빌려서 주면 줄 수도 있겠지만 그 이자가 자기한테 손해잖아. 그런 이익을 따지면서 사시기 때문에 이 돈이 더디게 오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이제 돈 투자하는 거에다가 내가 투자했는데 거기서도 그게 망했어. 망하는 바람에 지가 그냥 저기 된 거야.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땅을 설정을 해준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어쨌든 본인도 뭔가 악의적으로 엄마한테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게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우리 작은 딸인데 지금 고2예요. 근데 이 친구가요. 성향 자체가 조금 밖으로 뻗쳐야 되는 성향이에요. 자기가 뭔가 이렇게 밖에서 뭔가를 하고 싶다라든가 뭐 그런 말 안 해? 해요. 얘는 내보내시래. 그래. 엄마가 데리고 가둬놓고 키우면 이 친구가
이 가슴에 화라던가 우울증이 이런 게 반대로 폭발이 돼서 주저앉아 버린대요. 뭐 하고 싶대요? 아직 특별한 거는 노래하거나 뭐 이래야지. 아, 노래하고 이런 거? 음악. 근데 나는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해외에 나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든가 뭐 해외랑 연관된 일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혹은 그냥 우리 한국이라도 타지에 나가서 내가 엄마 뭔가 하고 싶어라고 얘기가 나오면 그거를 좀 하게끔 해주고 이 친구가 한 25살까지는 빚은 못 볼 거야, 엄마. 그러니까 뭔가를 하시긴 하되 이걸 엄마 나 잘 됐잖아 이렇게는 못 하시되 본인이 그 한 5, 6년 정도 겪는 그 힘듦으로 인해서 얘가 굉장히 많이 발전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가수 쪽은 아닌 것 같고. 언어 이런 거 안 돼? 잘 돼. 잘 되죠. 언어. 이 언어. 편집 같은 거. 편집 같은 거. 너무 잘하는. 그러니까 얘가 약간 영상 쪽이라든가 뭐 이런 쪽이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자꾸 보여. 언어 말하는 거. 얘 굉장히 잘해. 그런 쪽으로 해서 지가 직업군을 가지면 이 친구는 이 25살까지는 조금 힘드실 거야, 그 과정이. 근데 그 이후에는 괜찮으실 거야. 그리고 얘는요, 누구 도움으로 살 친구가 안 돼요. 본인이 혼자 개척해 나가셔야 되는 친구야. 예를 들어서 엄마가 금전적으로 이 친구를 막 이렇게 밀어준다라고 해도 그 돈을 가지고 유지하면서 이 친구가 잘 되기보다는 본인이 노력해서 끌고 가는 게 오히려 더 알차게 자기가 담아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으로서 해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이렇게 해주실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 이 친구한테.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하고 뭔가 좀 손해도 봐보고 이익도 얻어보고 하면서 자기 발전을 본인 스스로 하셔야 되는 케이스예요. 그리고 얘도 영리해, 엄마. 얘도 머리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요. 근데 이제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뭐가 뭔지 분간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두려움이 앞서고 이런 마음들이 아직까지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주저하는 거지 자신감만 얻으면요. 얘는 잘 해내실 거야. 그리고 얘 친구한테 말씀을 드리세요. 돈을 앞서게 살지 마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돈이 목적이 돼버리면 이 친구가 좀 더디게 클 거야. 근데 이 친구가 재밌어하고 흥미있어하고 하면서 내가 뭔가 잘 되는 거에 있어서 뭔가 초점을 맞추면 오히려 돈이 뒤따라오는 사주예요. 그렇게 보여져요. 그 엄마가 돈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으면 자기가 더 신경 쓰여서 못 할 것 같아. 근데 이 친구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금전적으로 힘들면 아이들이 당연히 눈치 볼 수밖에 없어. 근데 엄마 노후가 크게 힘들진 않으실 것 같아요. 노후가. 그렇게 엄마가 뭐 피해를 크게 얻을 만큼 잘못 사신 것도 없고 운이 그렇게 나쁘게 크게 작용하지도 않고 엄마가 그냥 51, 9, 8, 9 그 수에 사람 잘못 만나서 너무 그때 내 외로움을 그쪽으로 달랜 거 그게 좀 문제였던 거지. 지금은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나 정신적으로 당황했어. 물질적으로 너무 많이 손해를 많이 봤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 하나 일 때문에 엄마가 아무것도 못하고 다 정지. 그래가지고 이제 깨달은 거야. 내가 지금 정리해야 되는구나. 그니까 그걸 조금 진작에 알았더라면 너무 좋았을 건데 그러지 못했던 게 당하고 온 거지 계속. 그치. 계속.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은 아까 말했듯이 얹어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할 수가 없어 사주 자체가. 근데 예를 들어서 엄마 일이 처분이 된다 하더라도 또다시 그런 유형으로 뭔가 어느 사람을 또 만나서 이렇게 얹어서 갈 수도 있어. 근데 그게 또 악의적이게 사기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근데 이제 곧 잘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엄마 스스로가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올 고비만 잘 넘기세요. 이게 올 안에 해결이 빨리 되면 너무 좋은데 아무래도 그 운기도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 그렇잖아. 이 남자분의 운기도. 근데 올해는 이 사람 운기는 풀릴듯 안 풀릴듯 하면서 막혀있는 운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그 땅이라는 것도 내놓으려고 할 때 본인 스스로도 아까 그랬잖아.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익을 덜 챙기더라도 그냥 뭐든지 빨리 이번 연도에는 정리 빨리 하고 이걸 지나치셔야 되는데 그 욕심에 그거를 못 놓는다. 그게 근데 어쨌든 정리는 된다라고 하니까 저는 무슨 직장을 뭐 해야지 그거 같아요.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직장을 어딜 다닐 거야? 엄마가 남 밑에서 일을 할 수가 있을까? 못하지. 엄마도 사람 만나는 직업 아니면 사람들한테 막 엄마가 아는 거를 얘기를 해줘갖고 사람들 끌게 하는 그런 거 아니면 딱히 엄마가 뭐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하러 가실 거예요. 음식 장사를 하러 가실 거야. 청소를 하러 가실 거야. 그렇게 사실 분이 전혀 아니거든. 엄마도 굉장히 화려하게 사셔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영업이라든가 혹은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나를 내세우면서 뭔가를 알려주는 직업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셔야 돼.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보험 설계사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쪽 사람 만나는 직업 그런 쪽으로 가셔야지. 근데 지금은 엄마가 지금 의지력이 너무 없어. 지금은 그러니까 이 돈 문제가 해결이 돼야 엄마가 진짜 힘이 나지. 그러지 않을 때는 지금 뭘 어거지로 엄마 갖다 넣어놔도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지금 건강관리 하시면서 그냥 돈 그거 조금 더 신경 쓰시면서 그렇게 가셔야 될 때다 이렇게 나와요. 알겠습니다. 네, 다 되셨어요? 네. 네.